자 오늘도 정말 위대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바로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늘 저자입니다. 저자 짐 로저스 42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올해 81세. 월가가 인정하는 투자계 거장 워렌 버핏, 뭐 조지 스러스 이런 분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블랙먼데이 1987년 닷컴 버블 2000년도 초반 2007년에 어, 그때부터 시작됐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거를 예견을 했던 걸로 딱 나와 있습니다. 어, 대단하시죠, 그죠? 투자 세계에 입문했을 때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장수, 그다음에 오래도록 좀 인정받는 투자 다로 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표본을 보이고 싶었어요. 오월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든이 넘어서도 저렇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 멋있는 것 같아요. 예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다음 전략과 대응 방안 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렇게 예견만 한게 아니고 조지 소로스와 함께. 펀드라는 거를 설립했는데 수익률이 10년간 4,200%. 1억을 넣었으면 42억 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10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많은 산전수전이 있었는데 자, 설립 후 10년간 4,200% 프로 순위를 기록해서 월가의 전설로 불리고요 주식 채권 상품 외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 하나에만 된게 아니라 이런 투자 대상을 다 광범위하게 해서 고수익 추구했고 2011년에 펀드를 완전 청산했다고 합니다 자이 정도면 실전 전문가 잖아요 이런 분들의 말씀을 전 좋아합니다 참고하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거, 100%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 나의 환경에 맞는 것만 잘몇 가지만 소화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짐 로저스, 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자에게 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기회다. 와, 위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한번 위기를 겪어보면 정말 단단해지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그래, 위기 때 지금 무엇을 할수 있지? 이거를 늘 생각한다. 어, 이거 저랑 똑같아요, 지금. 어, 여러분도 이런 마음인가요? 위기야! 아, 그래? 이제 뭘 해야 되지?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이런 기회에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자,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의 역사입니다. 자, 위기는 일정한 주기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역사를 알게 되면,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면,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을 또알 수가 있다. 그때그때, 그때 그 위기의 양상과 내용은 달라요. 어떻게 일어난지 그 내용은 달라도 인간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영원한 하락, 영원한 상승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영원한 하락, 특히 기회, 그니까 이 상승장에서 더 수익 내는 것보다 사실 거장들일수록 위기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미래는 달라진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큰 변화가 없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뭘알수 있어요? 미래는 분명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위기 내용은 다르더라도 항상 폭락할 때에는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잖아요. 예, 여기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대중의 심리라고 하는데, 대중의 심리는 사실 부동산 가격 다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알게 되면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기보다 더 크게 침체됐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규모의 사건을 보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어떻게 봉합이 되면서 다시 또 평온하게 되고 상승장으로 하는지 그런 리듬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위기 시점에서는 어떤 걸할수 있는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4,200%라고 하잖아요. 위기의 순간 거의 올라갈 걸 아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얘기했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와닿습니다. 이 위기 시계는 무조건 인내심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결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다, 인내. 이거는 투자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 그 다음에 위기의 시기에 이 매입을 했던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는 성공하지 못한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학벌이나 재능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의 성공을 좌우한다. 여러분들 이 마인드 갖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언제에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고 한게 아니라 나는 이거 위기야. 하지만 이때는 분명히 사야 될 타이밍이야. 그리고 사고서 어떻게? 그냥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투자가 저는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 멘탈로만 하면 안 돼요. 인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흐름. 정말 현금 흐름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아, 이것도 너무 좋아요. 아, 정말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 아는 분야, 잘 아는 지역, 잘 아는 아이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누가 돈 벌었다더라 보다 내가 그 분야를 이해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실수를 하지 않고 어, 실패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투자한 분들 많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거의 그렇게 샀던 사람들은 항상 어, 마지막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투자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회전하지 못한다 투자의 본질, 본질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성공한 투자자는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요 제가 모르면 저안 해요. 그냥 제가 현금 갖고 있고, 투자 안 하고 그냥 쉬, 쉬면 되는 거지, 모르는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투자 대상을 발견하고, 성공에 확신이 들면, 그때 비로소 그냥 결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성공사를 보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단축하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하셨네요. 일단 투자하고 나면, 가치가 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내가 확실한 것만 딱 투자하고, 그다음 난또 기다려 내가 내판단 믿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라가 달라도 그 시기가 달라도 그 원칙은 똑같아요 거장들의 원칙을 내가 소화하면 나도 거장이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나도 부자가 돼 가는 거고 나도 거장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분들의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여기에서 묵묵하게. 해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분들 투자가 너무 쉬웠어요 아돈 버는 거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과감하게 매입하고 인내 얘기하고 확실한 것만 하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 원칙 몇 가지를 지켜가는 게내 자산을 잃지 않고 수익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기억하라.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가치가 중요해요. 어떨 때는 가치보다 더큰게 심리예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중의 심리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즉 대중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엑시트 책에서도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위기가 닥치면 미국 달러와 금이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한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시세가 오르고 금 시세가 오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바로 달러 가치가 확 상승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금 시세가 오릅니다 얼마 전에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파산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금값이 확 올랐잖아요 어야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미국에 있는 은행이 파산을 해 그러니까 금값이 그냥 확 올랐잖아요 사람들 패턴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평화가 왔어 야 우리 세계 평화야 그럼. 금값이 폭락하잖아요. 금값이 아주 안정화 됐을 때, 금은 그때 사놓는 거지. 위기 때 사는 건 아니고, 위기 때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중의 패턴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배우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강의 안 듣고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건전해서, 정말, 어, 이 건전 자산이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은 안전해. 야, 미국은 그래도 탄탄한 나라잖아. 기축통화를 갖고 있잖아. 달러는 내가 이 나라가 망해도 다른 나라 가서 쓸수 있어. 금, 어느 나라에서든 통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딱 파산했을 때, 바로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유국들이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중국 위안화로 거의 결제를 안 했고, 기축통화라고 하면 무조건 달러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위안화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 이상이 흔들릴 수 있다. 달러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막 금리 상승을 시켰는데 갑자기 미국의 은행에서 파산했기 때문에 미국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는 앞으로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시키지 못한다. 예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큰 흐름, 아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심리를 갖고 있구나. 이걸 이해해두면 그건 너무 편합니다. 과거의 위기에서 또알수 있는 게 뭐를 알수 있느냐. 모든 거품은 같은 궤적을 그린다. 와 이것도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사실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과거까지 했을 때도 모든 거품은 같은 궤적을 그린다. 내용은 다르지만. 어? 같은 개척대로 움직이네? 내가 시장이 붕괴할 거라고 확신한 이유는 그 거대한 거품이었기 때문이다. 아까 보면은 이분께서 알아맞혔던 게몇개 있잖아요. 예. 닷컴 버블도 있고, 2008년 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고, 너무 뜨거웠을 때는 또 약간 이상하게 생각난 얘기죠. 위기가 아니라. 주시장의 척북에도 이상하리만치 뜨거워졌다. 이 주시장이 하락세로 갈수 있겠구나. 어, 이거를 예감하면서 미리미리 자산 정리를 하고 닥쳐올 위기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우리 부동산 시장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영끌 거지도 부동산 가장 상승장에서 샀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탄생한 건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심리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홀리드 정신이 팔려 이런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 상승장에 그 분야를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최종 소비자? 귀가 얇은 분이 들어옵니다. 친구가 돈 벌었대. 야, 이 친구 돈 벌었고, 여기도 돈 벌었고. 그럼 너도 해야지. 안 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그럼 안 하는 사람이 바보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옆에서 다돈 벌었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공부해서 한게 아니고. 그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최고가, 앞으로 더이 장비빛 미래만 있을 때, 그때 이 시장이 또 꺼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황기의 투자와 호황기의 투자는 달라야 합니다.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경매를 하고 있지만 그냥 무조건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황의 시기에 사는 게 있고 호황일 때 사는 게 있거든요 공부를 하면 이 의미도 조금 더 음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역회전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다양한 기회가 생겨나므로 뛰어난 투자자는 이 불황을 정상적인 순환의 일부로 본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어 다시 그 다음 정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불황일 때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량한 물건. 뭐, 이번에도 위기가 됐을 때는 거의 뭐 상급지, 상급지 그 역할 나오잖아요. 상승장에서 어떻게 상급지 얘기를 해요. 돈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불황의 시기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인 말 듣고 전문가 말만 듣고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본인 지식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스스로 자신 있게 투자할 만한 공부가 된 거죠 자신 있게 투자할 만한 대상 찾았다면 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게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큰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한 분야도 이해하고 자본주의 역사까지는 최소한 이해를. 하시는 게 투자할 때 훨씬 많은 좀 도움이 되고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제가 투자를 할때왜 경매 투자자에서는 정말 큰 돈을 번 사람이 없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저보다 뭐 10년 20년 먼저 출발했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분이 없을까?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시 경제의 이런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어떤 모드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경매만 배웠던 사람들은, 아, 이렇게 위축된 시기에 또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포트폴리오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한가지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흐름, 그 다음에 이런 거장의 마인드까지 가지게 되면, 아, 그게 비로소 더큰 수익을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책 문구 하나 더 설명드리고 이 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중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시대든 같은 행동이 늘 반복된다.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역사까지는 좀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좋겠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래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걸 주도하는 건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만 변한 거지 사람의 멘탈이 멘탈까지 단단해지고 이게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행동 반복되는 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내가 이런 위기에 어떤 모드를 취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위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